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두 건 드리겠습니다. 모두 잊지 않은 대통령,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을 찾아서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자고 말했습니다. 때린 놈은 잊어도 맞은 사람은 절대로 잊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10년처럼 길었던 지난 2년을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어이없게 목숨을 잃은 해병대 최상병을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군인의 죽음에 상식적인 수사를 가로막았던 검은 권력의 수사 외압 정황 또한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에 갔다가 믿을 수 없는 참변을 당한 159명의 희생자들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적인 당사자로서 그 어떤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공식 행보를 오락가락 반복하며 우리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파렴치한 행태 또한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간 완강한 부자 감세, 민생 외면으로 우리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현 정권의 잔인한 민생 파탄 현실 또한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22대 국회 대응 방안이 한마디로 모두 잊자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심각한 오판임을 분명히 못 박아둡니다. 그 무엇 하나 절대로 잊지 말고 그간 비뚤어졌던 모든 국정 기조를 원상 회복하라는 것이야말로 지난 총선의 준엄한 민심이었습니다. 부디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다시 선보였던 대통령의 어퍼컷이 우리 국민들의 턱을 노린 공격은 아니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 사측의 교섭 결렬과 노조 무시 행태를 비판하면서 즉각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후에 첫 파업입니다. 어디 삼성전자가 우리 노동자들에게 참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였기에 그간 파업이 없었겠습니까? 이른바 무노조 경영이란 삼성의 오래된 반헌법적 행태는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일방적이고도 끔찍한 폭력이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이어졌던 노골적인 노조 와해 공작이 결국 법원의 제지를 받고 나서야 삼성은 마지못해 노동 3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또한 파업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노조는 쟁의권 확보 이후에도 화성의 부품 연구동과 서초동 본사 앞에서 대규모 문화행사 형식의 집회를 열면서 사측에 줄기차게 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사측에서 약속한 휴가 제도 개선에 신뢰를 보내면서 타결을 위해 많은 것들을 양보하기도 했지만 사측은 그 어떤 전향적인 태도 없이 노조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니 창사 이래의 첫 파업의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습니다. 노조의 즉각 파업 선언은 우리 헌법에서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노동 3권에 의거한 아주 정당한 행보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